역대급 규모의 수출 프로젝트로 한국 방산 시장에 큰 기대를 모았던 호주의 프로젝트 랜드 400 페이즈 3. 특히나 우리 군의 AS-21 레드백 장갑차는 쟁쟁한 후보들을 제치고 최종 후보에 올라 사업의 유력 후보로 언급되면서 사실상 수출 확정을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그러나 호주 정부는 이내 친중 성향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말도 안 되는 핑계로 사업의 확정을 미루고 있다고 합니다. 모든 분야에서 우리의 앞길을 막는데 혁혁한 공을 세우는 중국이 이번에도 과연 앞길을 막을 수 있을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오늘은 호주 이외에도 세계 무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는 한국의 장갑차 AS-21 레드백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육군용 보병 전투차 프로그램을 위해 우리 군의 K-21 보병 전투차를 기반으로 개발된 차량입니다. 호주의 유명한 독거미인 붉은 등 과부거미를 뜻하는 레드백이라는 이름을 가진 이 차량은 그 별명과 걸맞게 전장에서 적군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에 충분한 차량인데요. 레드백은 길이 7.7m, 전폭 3.64m, 높이 3.72m, 무게 42톤, 시속 65km/h, 항속거리 520km, 탑승 인원 8명의 기본 재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K-21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다고는 하지만 레드백이 K-21로부터 이어받은 것은 현수장치, ISU 유기압식 서스펜션 등 일부 기술에 불과하기에 레드백은 새로운 차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들어진 K-21에 비해 레드백은 강철 장갑으로 만들어져 전면과 측면 모두 30mm 기관포를 맞아도 끄떡없으며 바닥에 10kg의 TNT가 폭발한다 할지라도 버틸 수 있을 정도의 방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철로 만들어진 만큼 더 무거워진 차량. 하지만 레드백은 독특하게도 이를 지탱해줄 바퀴와 궤도를 강철이 아닌 고무로 만든 것을 사용했습니다. 전차의 바퀴가 고무?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고무로 만든 바퀴와 궤도는 철제로 만든 것보다 두 배가 넘는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오히려 재질을 고무로 택하면서 소음과 무게는 더 낮추고 승차감과 수명을 높였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낮아진 무게로 인해 레드백은 그 무게만큼 장갑을 추가해 방어력을 더 높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적의 공격을 충분히 방어할 방어력을 갖췄으니 다음은 레드백의 공격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레드백의 주포. 레드백의 주포는 부시마스터 MK-44S 30mm포를 사용하는데 이 포는 상황에 따라 25mm, 30mm, 35mm, 40mm, 50mm 주포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기관총. 사실 레드백 장갑차 공격력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내부에서 리모트 컨트롤하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기관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7.62mm 또는 12.7mm RCW 기관총을 사용하고 있는 레드백은 기존 장갑차 부대가 사주 경계를 위해 최소 4대의 장갑차가 한 조를 이뤄야 한다는 것에 비해 2대의 장갑차만으로도 임무 수행이 가능하며 방향을 바꿀 수 있어 더 많은 위협으로부터 빠르게 대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레드백은 이스라엘제 스파이크 LR 대전차 미사일 런처와 능동 방어 장치인 아이언 피스트를 장착해 어디서 날아들지 모르는 RPG-7 로켓을 요격할 수 있으며 공중 폭발탄을 운용할 수 있어 터지는 시점을 조절해 기습적으로 적을 공격할 수 있다고 하네요. 호주의 요구에 따라 공격에 대한 부분도 충족시켰고 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어력까지 높여놨더니 이제 와서 고민을 하고 있다니 답답할 노릇인데요. 하지만 레드백이 호주의 보병 전투차 사업에 선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조금 아쉽겠지만 상관은 없습니다. 이미 레드백의 수준은 모든 나라가 추구하는 미래형 장갑차에 도달하기에 충분한 발전을 이뤄왔고 실제 이뤄냈기 때문이죠. 레드백은 지휘, 통제, 통신 및 정보의 4가지 요소를 유기적으로 통합하고 전산화한 커맨드, 컨트롤, 커뮤니케이션 앤 인텔리전스, 컴퓨터의 약자인 C4I 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지휘관이 실시간 작전 대응 능력을 갖도록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는데요. 차량 내의 모든 임무 장비들이 상호 통합되어 차장, 사수, 조종수 하나 빠짐없이 모두 동일한 형태로 정보를 공유 및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레드백. 세계 무기 시장이 K-방산은 물론 레드백에 주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